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일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지역이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좀 떨어진 카페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요. 주변에 상당히 그동안 내린 비가 많이 물로 고여서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자유로에 들어서서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유로에 들어서기 전까지 지나왔던 제 집 주변의 도심 구간에서는 배수구가 막히고 충분히 배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이 많이 고인 그런 부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자유로에도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는 상당히 물이 많이 고인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내리는 비도 워낙에 많거니와 물이 고인 곳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리는 차들의 속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路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타이어와 도로 포장면 사이에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일 때 쉽게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속인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차가 좀 뜨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더 타이어가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죠. 특히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젖은 노면에서 전문가들이 감속 운행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차가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계속 한없이 직선으로 뻗어 있고 또 위아래로 경사가 지지 않은 그런 도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도로의 굴곡, 구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물이 적게 고인 곳이 있고 많이 고인 곳이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도로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구배가 되어 있을 때 경사가 낮은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곳에 물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운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기억을 해두셨다가 안전한 차로 쪽으로 미리미리 차로를 변경을 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경사가 있는 곳, 좀 더 지대가 낮은 곳을 지날 때에는 미리 속도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 운전, 대비 운전 하시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침수가 심한 곳을 지날 때에는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바퀴의 중간 부분 정도까지 물이 차는 곳은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바퀴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높이에 있는 머플러,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 쪽에서는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에 닿게 되면, 물에 잠기게 되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힘보다 물의 압력이 더 세지는 경우에는 머플러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플러 속에 물이 차게 되고 심한 경우, 오랫동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엔진 시동이 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엔진 쪽을 향해서 배기 파이프를 타고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엔진 작동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머플러, 배기구가 잠기지 않는 정도의 높이까지
정도는 괜찮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입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제 바퀴 중간 부분 정도 높이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가속을 해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그 배기압이 물을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차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 자체가 떠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정도 깊이 이상이 될 때에는 실제로 침수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차도 상당히 중요한 소중한 재산이기는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 안전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했을 때에는 미련 두지 말고 빨리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주말인데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처럼 이제 호우경보가 내려진다든가 하는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가급적 직접 운전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또 공적인 일이 있으셔서 움직이셔야 하는, 차로 운전을 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어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 앞차가 보임물을 보고 급정거를 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하고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 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제동할 때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전하시기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볼일을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